설정해야 합니다. 잘 구워진 주사위를 드디어 만나볼 시간. 이거 쿠키를 기다리는 것만큼 설렙니다. 저런, 기다림이 무색하게도 주사위는 모두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철판에 눌러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주사위, 부르기는 할까요?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주사위. 부르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전문가에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250도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화시온도이기 때문에 섭씨온도로 환산하면 약 한 120도 정도가 되게 됩니다. 온도의 단위를 확인하지 못해 주사위를 모두 녹여버렸던 것. 그렇다면 적당한 온도에서 주사위의 내부만 녹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오븐으로 가열을 할 경우에는 사실 주사위가 고체 상태이고 외부를 통해서 안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쪽만 녹이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온도를 설정하여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화씨 250도를 섭씨로 환산하여 요리 온도를 120도로 설정하고 오븐은 다시 작동되고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알람이 울리기가 무섭게 오븐을 여는 딜러. 주사위는 무사합니까? 다행히 멀쩡해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녹은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불러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1과 2 2와 6 3과 3 2와 5 나오기는 합니까? 4와 6 3과 1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븐에서 구워진 주사위로 2와 5가 나올 확률 0%.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자, 한 가지 숫자만 나오는 주사위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85% 정도요. 85%에서 95%? 그러니까 Y가 오븐으로 굽는 방법이 아닌 과학적 방법으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마법의 주사위. 하나의 숫자만 나오는 주사위를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이, 어디서 장난질이냐. 감탄사를 연발하는데요. 보도 믿을 수 없어 직접 주사위를 굴려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븐에 굽는 주사위는 초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줄 하나로 즐기는 온 국민의 스포츠 줄넘기. 가장 기초적인 앞으로 넘기부터 다양한 응용 동작과 여럿이 하는 단체 줄넘기까지 줄넘기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줄넘기는 난생 처음 봅니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줄넘기를 한다? 줄넘기하는 자동차 정말 가능할까요? 아님 기막힌 조작 영상일까요? 자동차 전문가를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줄넘기하는 자동차 가능합니까? 특수 에어 서스펜션으로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차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튜닝 자동차. 과연 그 성능은 어떨까요? 어랍쇼? 들썩거리긴 하는데 줄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본 영상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일반 차량용 에어 서스펜션 아닌 그 특수 그 대용량 특수 에어 서스펜션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수 제작이 필요한 상황. 자동차 전문 튜닝 업체들을 찾아가서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못 만들죠. 차 무게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무모한 도전이라며 튜닝 업체들 모두 제작을 거절하는데. 그럼 줄넘기 하는 자동차 이대로 실패인 걸까요? 그렇게 실패에 가까워질 때쯤 자동차 줄넘기에 관심을 보이는 한 튜닝 업체가 나타났습니다.